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해외 금융계좌 관련해서 세무조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 자산의 범위는 해외 은행 업무와 관련해서 개설한 계좌 및 증권을 말합니다. 현금 및 상장 주식 등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해야 되는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그 인적사항,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또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실소유자, 공동명의자, 실소유자, 명의자에 관한 이런 정보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다음 연도 6월에 올해 해외 계좌 뭐 10억 불을 내가 갖게 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 내년도 6월 말일까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계좌를 미신고했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하면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해외 계좌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의무 면제자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중요하겠죠. 자, 신고 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제외국민, 공공기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최근 10년 중에 국내 주소나 거처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최근 2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제외국민은 역시 신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 해외 계좌가 있으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금액이 있죠.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었다. 그러면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